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과 현대의학의 보조를 받으면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올렸는데 그 영상에 지진 한번 하고 이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댓글 올라온 거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에 보니까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내용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죽음이 코앞인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먹고 싶은 거 가리지 말고 다 먹어요 하신 말씀 웃음이 난답니다. 장백실액으로 응급실 실려가서 금식 석 달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백실액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댓글을 다셨네요. 지금 제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정말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마음의 평온을 찾고 휠체어 타다가 이제는 걷기 시작하고 화장실도 간답니다. 아, 이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매일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언제 몸에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 댓글을 달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영상이라도 건강한 모습 뵐수 있어 고맙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폐쇄가 와가지고 그래도 걷고 이런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장폐색이 또 풀려서 이분이 퇴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가 김소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종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건데요. 이분의 댓글을 보면은 무조건 맞는 말씀과 저의 지난날 경험으로 너무나도 공감된 말씀을 안타까워 열심히 말씀해 주시며 감사한 우둠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무엇을 먹으면 낫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센터장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 최고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운동은 필수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거의 갈수 없는 거고요. 누구나 다 왔다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음식은 나쁜 거,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가공식품 방부제 아주 나쁜 것들 등등 빼고는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음식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 제품만 뭐 먹는 거 이것도 과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특히 항암 중인 암환자는 못 먹어서 죽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항암 중이신 분들은 더욱더 잘 드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드시는데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너무 그렇다고 막 나쁜 거를 막 드시라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운동의 필요성.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20분을 하는 것은요, 20분 하면 20년 젊게 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스트레칭, 아침에 제 영상에 보면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걸 꾸준히 해보십시오. 3일만 하면은요, 이런 데, 결리던 거 이런 것들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은 저는 운동이라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이 스트레칭은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20분 동안. 그거 안 하면 밥을 안 먹어요.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운동이니까, 이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6대 4 정도로, 유산소 운동 40, 예를 들어 60, 근력 운동 40%, 이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분은 영미라고 이렇게 돼 있으신 분인데, 제가 아는 이 영미씨구나. 제주 캠프 잘 다녀와서 4개월마다 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암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맨발 걷기 주님께 기도하니까,
뺨인데도 하나 통증만 없이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오기 전에 센터 항토 우들방 가서 뜨겁게 지지로 갈게요. 예, 이제 요번 주면은 예, 항토방에 안국이 됩니다. 다음 주는 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분은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맨발 걷기 운동을 많이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항암도 하고 이러셨는데, 뼈저니암이 이게 사실은 통증이 많이 오는데도 이분은 뼈저니암이 없고 우리 맨발 걷기에 효력을 많이 봤다고,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체중도 안 빠지고 해서 아마도 암은 가지고 있지만 오래오래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건전하고 긍정적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세 분을 이렇게 댓글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1년에 원래는 큰 병원에는 한번 갑니다. 이번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저는 중간에 꼭 6개월에 한 번씩, 10년이 12년 차가 됐지만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 기본적인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두번 정도 이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두번다안 받고 한 번만 받아요. 그래서 본병원에 가는 걸한 번, 또한 6개월쯤 있다가 여기 나오는 것은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진을 받아서 그 중간에 제가 그 체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암 환자는 한달 사이에도 몸에 변화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혈액검사, 가장 기본적인 뭐 해도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몇 달씩 막 이렇게 병원 안 가고 1년, 2년씩 안 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암은 점점 크고 있는데도 그거 바꿀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저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암이 중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17가지 제가 혈액검사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캠프 오면은 제가 그 설명을 쫙다 해드려요. 그리고 세세하게 이런 때는 이렇게 혈액검사 할때 체중을,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식이요법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지금 운동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약은 먹으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혈액검사 17가지만 봐도 예, 여러분들이 컨디션의 90% 이상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다행히 요즘 제가 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운영과 관련돼서 이랬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큰 이상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큰 이상은 없고, 그나마 여기에서 건강한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되었고, 참,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기검진, 이렇게 최소한 좀잘 관리되는 분들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혈액검사를 해서 그것을 내몸 컨디션을 보고, 식이요법이나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야, 우리의 이 지나친 완벽주의.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뉴스타트 생활 자연 치유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들이 안 좋고 몸은 점점 나빠진다 이거죠. 정확한 자 건강식, 채식 위주의 식단, 시간 돼서 운동 가고, 그리고 또 휴식 취할 때 휴식 취하고, 햇빛 쬐고, 또뭐 잠잘 때 잠자고, 그 행복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고 뭐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응? 철저하게 잘했는데. 근데 이게 잘안 되는 이유들이, 저는 그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잘하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 이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는 더안 좋아. 그래서 이게, 아니, 나는 한다고 제대로 했는데 왜 이게 시간 맞춰서 밥 먹고 물 먹고, 그렇게 했는데 왜안 되느냐 이거지. 응? 근데 거기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고 여기 하다 보니까 이 세포들이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긴장. 그게 의무가 돼버리고 그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그 지키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또 운동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넣어줄 때에 어떻게 해야지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유함을 넣어주었어요. 자유함. 기쁨, 행복을 넣어주는 거지. 운동을 할 때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할 때에 그 몸이 어느 날은 컨디션이 잘 안 될 때는 활동량을 줄이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의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일 먹는 그 음식 건강식에다가 또 때로는 어떨 때 뭘 먹고 싶다 보면은 또 그것도 먹고 그리고 막 너무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나 꾸준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함을 넣고 대충 좀 너무 철저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유함을 넣어줬어요. 우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걸 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암을 어떻게 없애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완벽주의 대충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완벽주의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암의 원인이었는데 지금도 그 행동을 계속하니까 암이 좋아지지 않는 거지. 환경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점점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암 환자들 보면은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여러분들 성격들 그래도 꼼꼼하잖아요. 뭘 하고 남한테 신세 지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 것 생각들 때문에 옷도 조심해서 입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행복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생활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암이 걸렸는데 암 치유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 세포들이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암은 그대로 계속 자라나는 거죠. 결과들이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은 처음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한 30, 40%, 40% 정도 몸이 좋아져요. 근데 그걸 더 철저하게 해버리는 순간에 또 나빠지더라 이거죠. 참 이 암이라는 게 오묘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자유함을 찾고 대충 해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막 무엇을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고 그냥 무식해야 돼. 더 이상 많이 공부하지 말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책 여러 개 보고 유튜브 막 찾고 거기에 꼼꼼하게 막 노트하고 그거 외우고 머리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떤 분은 저희 캠프에 왔는데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블로그, 밴드 다 차려.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트 한 이만큼 되는 노트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보람은 느껴요. 사실 그게 아, 제가 하는 이 말이 뭔데 이렇게 그분이 뭐 재벌 대기업 회장님이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대기업에 계시는 회장님도 몇 분 왔다 가셨어요. 처음에는 가르치지도 안 해. 나중에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아 이런 핵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메모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대체적으로 다 관리는 잘하세요.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들 보면은요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하는 또 그게 막 책을 100권 200권씩 막 읽고 막 박사들 안 박사들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한 그런 걸 대충 가야 돼요. 대충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게 제가 또 이게 웃기는 게요 건강식 먹고 왔는데 아니 막걸리만 맨날 복수 차가지고 막걸리만 먹는 사람이 10년째 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요양병원 있을 때 그때에 10년 지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기 나온 데가 벌써 10년 됐으니까 그 전에부터 이 사람은 그래가 여기저기 남양주 뭐 요 가평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온 요양병원은 맨날 막걸리 먹기가 쫓겨나는 거야 이 양반.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실장님 오셔가지고 그분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 병원에.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살아계셨대. 근데 그분은 막걸리를 맨날 한 잔, 두 잔씩 하면서도 응? 늘 즐겁고 막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것이 낙이고 즐거움이고 죽음에 대한 것도 초월하고 이래서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유지하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일 뭐 막걸리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대충대충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는데 왜저 사람은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 점점 좋아지고 나는 철저하게 채식하고 시간 맞춰서 하는데 이거 안 돼. 여기에도 바로 그건 거예요. 그 차이점인 거예요. 고기 한점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목숨 잃는 거 아닙니다. 고기 막 뭐는 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게. 그다 막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기 돼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평상시 잘해. 근데 어떤 누구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친구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고깃집으로 가. 그러면은 몇 점이라도 드세요. 그냥 기분 좋게. 야, 이건 나는 내가 이내 몸이 뭔가가 필요해서 운명인 것 같다 해서 그냥 그걸 드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며칠 전에 그 마석장에 가가지고 재래시장에 아이 다 그런데 그 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 국밥에 보면 선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 먹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선지도 들어가고 약간 이제 그 부속고기 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걸 우거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야, 살아서 이런 것도 먹어보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잔치에 어릴 때에 그 잔치 국수 먹던데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가끔 또 가서 잔치국수 먹을 때한 번씩 먹고 그러면은 또 그거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 안 나요 한동안. 근데 막 그거 가면은 그거 꾹꾹 참는 거야. 호떡도 하나 사 먹고 그냥 그날은 그냥 보상의 날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그냥 실컷 먹고 나면 그 다음 가서 나가서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아, 그럼 또 건강식 하고 이러다 본다고 그거 한끼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내 몸이 난리가 나고 암덩어리가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뭐 뱃속에서 뭐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대충대충 하시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결과 좋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고, 그냥, 아이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몸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유함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생각들 또 있잖아요, 왜. 막, 과거에 무슨, 억미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 과거에. 내가 과거에 어떻고, 뭐, 그리고 나뭐 했던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막 그런 것들은 잊지 못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거. 오늘하고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 이해가하고, 5분 전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나마 좀 내일 아침에 또눈 뜨면 뭐 해야 되는 그 계획 잡기 그렇잖아요. 아침 기도하기 전까지. 그냥 내일 대충 뭐할 거나, 요 정도로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냥 대충대충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훨씬 좋아가지고, 암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냥 행복한, 나날 되시고요. 이런 이 행복, 기쁨, 감동, 누군가 옆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